왔다 왔어 왔다 왔어요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마이산 여행 경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많답니다. 주말이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표지에서 표를 끊고 본격적으로 경산을 시작합니다. 남부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오금사 그리고 비룡대에 거쳐서 공주와 마지막으로 안마이방 쪽으로 하산하는 모습 쭉 보시고 날씨가 꽤나 따뜻합니다. 5월이라서 그런지 벌써 땀이 삐적삐적합니다. 열심히 올라서 마이산 등반을 마치고 마이산 탑차로 가려고 합니다.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열심히 또 들어서 갑니다. 여기 볼만한 데가 있죠. 그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마이산의 증상은 저기 보이는 저기 안마이봉이 증상이에요. 여기는 비룡대도 보이지만 안마이봉은 687m예요.
안마의 거구나. 제가 듣고기는 뿌리는 밑에 꽂혀있대. 쓰러질 것 같진 않대. 이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